이게 세 개가 꼽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만 꼽, 나머지는 꼽지도 못. 네, 그리고 17,800원 기준은 1.4. 세 개인데도 세 개를 다 사용을 못하고, 그러니까 4구짜리. 아, 근데 이거 샤오미 거는 이렇게 USB 타입에 있어서 3주 안전보험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홈페이지 보면은 계속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간편하게 이제 꼽을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 USB 이렇게 파워 세차 바로 이렇게 꼽으시면 되니까 공간도 차지 안 하고 간편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샤오미 멀티탭입니다. 일단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거 박스를 한번 뜯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포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돼서 왔어요. 자,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USB 타입이 3개나 있어요. 그래서 USB 타입 3개랑 요거 3구 더하면은 총 6개가 되는 거죠. 크기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뭐 4구, 5구 정도 되는 크기인데 6개가 되니까 되게 효율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크래치 나지 말라고 비닐 테이프 같은 게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이제 벗겨내야 되겠죠. 지금 제가 사용하는 멀티탭인데요, 지금 한쪽에는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꽉 찼고요. 네, 전선이 지금 정리를 안 해놔서 지저분하죠. 그리고 이 한쪽은 각종 뭐 C타입이나 5핀짜리를 충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옆으로 꽂히는 거라서 이게 세 개가 꽂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만 꽂혔어요. 두 개만 꽂히고 나머지는 꽂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개인데도 세 개를 다 사용을 못하고 두 개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4구짜리인데 세 개밖에 못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샤오미 거는 이렇게 USB 타입이 있어서 이쪽으로 간편하게 이제 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USB 이렇게 파워잭 같은 거 필요 없고, 자, 바로 이렇게 꼽으시면 되니까 공간도 차지 안 하고 간편하고요. 자, 저처럼 이렇게 전자제품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이 멀티탭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m짜리 짧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뭐 국내 펜션이나 어디 놀러 다니실 때 또는 캠핑장 같은 거 다니실 때, 그럴 때 뭐 핸드폰 두 개 이상 충전을 하셔야 되고 뭐 이것저것 쓰셔야 되잖아요. 그때도 요런 거 하나 있으시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 나가실 때도 변환잭 하나랑 요거 하나 들고 가시면은 편하게 충전도 하시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가격은 인터넷에 제가 나레이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레이션 정서입니다. 샤오미 멀티탭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요렇게 제품이 나오는데요. 칭미 3구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자, 가격은 17,800원입니다. 네, 그리고 17,800원 기준은 1.4m 기준이고요. 3m짜리는 3,200원이 보너스가 됩니다. 이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캡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캐시 안전인증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333이네요. 3개 USB, 최대 3.1A 충전을 지원하고 3중 안전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홈페이지 보면은 계속해서 안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꽤 잘 만든 제품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도 되어 있고요. 라이트도 자극적이지 않고 편안한 LED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인쇄도 가능해서 단체로 주문하실 때 이렇게 로고를 박아서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멀티탭 최대 전력량은 3680W입니다. 대용량을 사용하실 때는 벽면 콘센트에다가 바로 꽂아서 사용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접지가 되어 있어서 집어넣으실 때 좀 빡빡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안정적이니까 그 부분은 좀 안심하시고요. 해외여행 다니실 때는 이렇게 아답터 같은 거 추가로 필요한데 이것도 여기서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네, 전원을 켜게 되면은 이렇게 은은하게 LED 불빛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쓰는 거는 이렇게 뻘겋게 나오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이쁘죠? 자, 이 제품을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보니까 미끄럼 방지 이렇게 실리콘이 달려 있어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네요. 혹시나 해가지고 이것도 한번 들어봤는데 네, 요거는 지금 그런 건 없어요. 이것도 제가 마트에서 제법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이거 확실히 제품이 괜찮네요. 자, 멀티탭 필요하신 분은 요거 구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콘센트 이거랑 바꾸면서 지금 하나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어가지고요. 요거 끼우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자, 요렇게 보시면은 얘랑 다른 게 얘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로 되어 있으면은 아까 요런 거 연속으로 이제 USB가 이렇게 옆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렇게 꽂지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꽂을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정말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